아이고. I'm Marilyn. 저는 윤리씨입니다. 大家好，我是林依晨。 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林依晨 釜山影展夺亚洲视后， 林柏宏进军韩国演艺圈。 전 세계를 감동시킨 최고의 콘텐츠 주역들. 과연 올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콘텐츠는 무엇일지. 釜山影展举办的 2024 亚洲内容及全球 OTT 大奖 2号 颁奖， 许多台湾演员共享盛举。 Vivian Song joining us today as an award presenter. I always feel there's a special connection to Busan. 林柏宏总安釜山影展也传来好消息，他将接棒许光汉进军韩国演艺圈，确定出演魔女导演朴勋镇新作，合作朴海秀等实力派演员。 加盟中国经纪公司一星娱乐的吴康仁继《破浪男女》成为金马入围遗珠，这次影展以有生之年入围 OTT 最佳男演员，巩固在嘉义实力输给繁花的胡歌。在下周金钟揭晓前，韩剧不够善良的我们先到釜山褒奖。蔡健雅先以善良的我们拿下最佳原创歌曲奖，最佳女主角奖则由林依晨拿下，击败朴宝英、周迅、金惠渊等实力派演员。正大韩文系的她还切换中英韩三声道，让人惊艳。 아이고. I'm Marilyn. 저는 윤리씨입니다. 大家好，我是林依晨。 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은 이번 작품과 저희 제작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a good script can let people feel understood, and it can be very inspirational, and it can show people what true important things is.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s such a wonderful, amazing night.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